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시코프 최석인입니다. 우선 참석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동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컨술 그리고 테라폼의 싱크라는 주제로 저희 하시코프 엔지니어 팀의 박준상 상무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어떻게 컨술을 구축하고 연결하면서 테라폼과 시너지를 낼지 간략한 장표와 데모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시작에 앞서서 늘 그렇듯 본 세션 녹화가 되고 있고요. 세션 후에 참석하신 분들께 영상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금일 방송 1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송 시간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에 질문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줌 Q&A 탭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거나 방송이 끝나고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박준환 사모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콘솔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콘솔 테라폼 싱크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단의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동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ADC 스터디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5% 이상이 서비스 출시나 변경이 네트워크 변경 작업 지연으로 인해서 수일 또는 일주일까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티켓팅 시스템 기반의 인프라 구성 변경은 개발자가 원하는 만큼 네트워크를 빠르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기존 및 신규 네트워킹 인프라를 통해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티켓팅 시스템 기반의 인프라 변경은 느린 수동 프로세스로 인한 인프라 변경 작업 시간 지연, 그리고 이에 따른 서비스 출시 연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수작업에 따른 인프라 장치 간의 잘못된 구성으로 인한 네트워크 중단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핵심 프로세스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빠른 요구사항 반영은 물론 서비스 출시 기한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위한 솔루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 NIA라고 하는 기능으로 콘솔 테라폼 싱크라고 하는 작은 실행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변경을 위한 테라폼 모듈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의 구성 변경 자동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라폼입니다. 테라폼은 코디형 인프라를 통한 인프라 프로비저닝 자동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배포 시 코디형 인프라를 통한 휴먼 에러 감소와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장애 예방과 리스크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인프라의 상태와 현재 상태가 모두 코드로 관리되고 200개 이상의 프로바이더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사용 유형 중에서 이번 데모에서는 코드화된 인프라 기능을 사용, 데모를 위한 인프라를 구상하고 콘솔 테라폼 싱크가 네트워크 구성 변경 시 네트워크 장비별 모듈을 사용하여 인프라를 구성, 변경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콘솔입니다. 콘솔은 서비스 레지스트리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의 헬스 체크, 서비스 간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합니다. 로드 밸런서 뒷단의 서비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자 개입 없이 로드 밸런서 구성 변경을 자동화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키밸류 저장소 기능을 사용하여 서비스 구성 정보 저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중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성 변경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작 없이 발생하던 네트워크 작업 시간 지연을 해결하고 서비스 간 네트워크 구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장비 구성 자동화를 위한 핵심 구성 요소인 콘솔 테라폼 싱크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앞서 설명드린 콘솔 테라폼과 함께 콘솔이 감지한 애플리케이션 단의 변경을 자동으로 네트워크 단에 적용하여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 구성 변경을 위한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손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성 변경을 위한 코드가 자동 생성되고 F5를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테크 프리뷰 단계로 체크 포인트, A10 네트워크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시스코 그리고 F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연을 통해 F5 BIP와 콘솔을 연동하고 엔진엑스 노드가 추가 또는 삭제될 때 BIP 노드 멤버 구성이 콘솔 테라폼 싱크를 사용하여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모 환경은 AWS상에 F5 BIP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인스턴스 역할을 담당할 엔진엑스 그리고 서비스 검색과 등록을 수행할 콘솔 서버를 구성합니다. 이때 엔진엑스 서버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구성하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인스턴스 추가 및 삭제 시 BIP의 플랜 멤버가 콘솔 테라폼 싱크를 통해 자동 추가 삭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금일 사용할 데모 구성을 위한 BIP, 엔진엑스, 콘솔 서버 배포를 위한 테라폼 컨피규레이션 템플릿 부분과 콘솔 테라폼 싱크를 기동하기 위한 config.hcl과 task.tfbus 파일입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싱크 태스크 디렉토리와 테라폼 파일은 콘솔 테라폼 싱크를 실행하면 자동 생성 및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먼저 데모를 위해 AWS상의 BIP 버추얼 에디션 한 대, 엔진엑스 2대, 그리고 콘솔 서버 한 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콘솔 테라폼 싱크를 통해 콘솔 서비스가 콘솔 서비스 카탈로그 상에 서비스가 등록되면 이를 테라폼과 F5 모듈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게 됩니다. 테라폼이 인프라를 변경할 때 현재 인프라 상태를 저장하는 테라폼 TF 파일은 테라폼 TF 스테이트 파일은 콘솔의 키밸류 스토어에 저장 보관되고 콘솔 테라폼 싱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신규로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콘솔의 서비스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콘솔 테라폼 싱크가 이 변경 사항을 감지하게 됩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콘솔 테라폼 싱크가 F5용 테라폼 모듈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F5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콘솔이 감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테라폼 코드를 작성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과 연동하는 부분을 구현하여야 하였으나 콘솔 테라폼 싱크는 이 부분을 자동화하여 테라폼 모듈과 실행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콘솔 테라폼 싱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단의 변경 사항이 네트워크 장비 구성 변경으로 표시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이시는 것이 F5 버추얼 에디션이고요. 현재 노드 풀 멤버가 2개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는 그림은 AWS상에 구축되어 있는 콘솔이고요. 현재 엔진엑스 노드가 2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WS 콘솔이고요.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2개의 인스턴스를 디자이드 커패시티를 통해서 기동시켜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이는 버추얼 F5 BIP 버추얼 에디션과 콘솔 서버 그리고 엔진엑스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테라폼 컨피규레이션 템플릿 코드와 콘솔 테라폼 싱크를 구동하기 위한 config.hcl 그리고 task.tfbus가 있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고요. 콘솔 테라폼 싱크는 보시는 것처럼 실행 바이너리로 프로세스로 제공되면서 config 파일이 필요하죠. 이 config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작성해 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HCL 문법으로 작성되고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 그리고 백엔드의 콘솔 사용할
드라이버 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GitHub 레포에 업로드해 두었고요. 언제든지 똑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콘솔 테라폼 싱크를 기동해 보겠습니다. 콘솔 테라폼 싱크를 기동하면 기존에 제공되어 있는 config.hcl 파일을 가지고 기동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치 아웃풋이 나오는 게 테라폼을 실행했을 때, 테라폼 어플라이 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어플라이 컴플리티드 했고 변경된 사항이 없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현재 풀 멤버 두 개가 등록되어 있는 거에서 변경된 게 없다라는 거죠. 이때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인스턴스가 이제 기동이 되겠죠. 네, 인스턴스가 기동이 되면 콘솔 서버에 등록이 될 거고요. 그 등록된 내용을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풀 멤버가 등록되는 것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인스턴스가 기동이 안 되고 있네요. 여기 현재 NGINX 인스턴스가 하나 추가되고 있고요. 초기화 중입니다.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기동되게 되면 여기에 콘솔에 등록이 될 거고요. 콘솔에 등록이 되면 그 상태를 감지해서 콘솔 테라폼 싱크가 기동되게 될 겁니다. 잠시 그 사이에 config.hcl을 잠시 다시 보시면 여기 현재 사용하는 드라이버는 테라폼이 되어 있고요. 테라폼으로 설정해 두고 실제 저희가 사용할 네트워크 장비별 모듈은 이 소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콘솔 실제 서비스 레지스트리가로 모든 서비스가 등록될 콘솔은 콘솔이라고 하는 엔트리를 통해서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백엔드의 콘솔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TF 스테이트 파일을 이곳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밸류 스토어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테라폼 TF 스테이트 바이너리 파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TF 스테이트 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사이에 일단 노드는 기동이 됐고 80포트, 즉 NGINX 서비스가 뜨길 기다리고 있네요. NGINX 서비스가 뜨게 되면 자동으로 콘솔 테라폼 싱크가 기동되면서 노드 풀 멤버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 등록할 서비스 이렇게 사용해 뒀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성 변경할 장비에 대해서 지정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네트워크 장비에 접속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정해 놓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버퍼 피어리드라고 해서 잠시 버퍼링을 하고 있다가 이 타임 주기로 기동될 수 있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버퍼링을 일단 꺼둔 상태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경이 되고 나면 아직 엔진엑스가 안 떴나 보네요. 변경이 감지되면 이쪽 CLI 창에서 콘솔 테라폼 싱크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오, 엔진엑스 서버가 잘안 뜨나 보네요, 지금. 그러면 일단 엔진엑스 서비스를 줄여서 네, 변경사항을 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늘리려고 했더니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빼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빠진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콘솔 테라폼 싱크가 네, 기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풀 멤버가 두 개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하나로. 지금 추가는 네, 안 됐었는데 네, 삭제는 금방 되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을 변경하지 않아도 콘솔 테라폼 싱크가 콘솔의 서비스 카탈로그에 등록된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변경을 자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를 통해서 서비스 출시 기간을 43% 이상 단축하실 수 있고 50% 이상 빠르게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 요인이 줄어 들고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상의 네트워크 구성을 손쉽고 빠르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데모에 사용된 파일 관련된 문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GitHub상에 핸즈온을 위한 소스 코드와 수행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콘솔 테라폼 싱크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라이브 데모에 또 묘미가 있던 세션이었습니다. 예,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이 발표와 데모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또 질문 있으신지 보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항상 저희 이 연락처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늘 그렇듯 오늘 방송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곧또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들으신 콘솔과 테라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더 학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learn.hashicorp.com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공부하시면서 필요하신 거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금일 세션에 도움을 주신 박준산 상무님 그리고 진행에 도움을 준 마케팅의 셔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 셔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